돈 앞에서 어리고 뭐고 얄짤 없어. 너무 독해요. 칼 꺼내는 거 보고 질렸어요. 원래 걔들이 그런 애들이야. 소매치기 전담반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쟤네들 면도칼 휘두르는 거야. 솔직히. 솔직히 정 떨어지지? 아니 정말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. 왜? 막 사는 거지. 앞날에 대한 희망도 없고. 인생이 불쌍해요. 그래서 내가 애당초 유나한테 마음 주지 말라고 했던 거야. 걔는 네가 가르쳐서 데려가 아니야. 그리고 어떤 면이든 너랑은 안 맞아. 더 이상 미련두지 말고 일찌감치 정리해라. 내가 네가 하는 꼴이 보기가 딱해서 그래. 반장님, 새 길러보셨어요? 안 길러봤다? 아이고. 제가 중3 때요. 학교 갔다 오다가 논두에서 황조롱이 한 마리를 잡은 적 있어요. 그 매처럼 생긴 새? 네, 개구리 참새 잡아먹는 그 맹금류인데 근데 애가 한 약병아리 정도 크기의 새끼였는데 날개를 다쳐가지고 못 날더라고요. 그래서 잡아다 키웠어? 네, 집에 빈 닭장에다 넣고 먹이 주면서 키웠어요. 근데 얘가 제가 먹이 주러 들어가면 먹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항상 할퀴고 부리로 막 쪼고 그러는 거예요. 아, 진짜 짜증나가지고 당장 도로 날려보내고 싶었어요. 야성이 있는 것들은 다 그래. 어지간해서는 마음을 안 열어. 아, 정말 약오르고 섭섭했어요. 그렇게 잘해줬는데. 그래도 꼭 참고 한 두 달 동안이나 이제 먹이 주면서 키웠어요.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먹이 주러 들어갔는데 애가 쭈뼛쭈뼛 하더니 비틀비틀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. 애가 조금씩. 나도 얻어먹을 만큼 얻어먹었다. 이제 너랑 친하고 싶다 뭐 이런 거지.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손 딱 벌리니까 애가 톡톡 튀더니 제 손에 탁 날아와 앉는 거예요.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 그 자체였어요. 그래서 건강하게 잘 키워서 날려보냈어. 예. 네. 가자. 반장님. 유나한테 마음 주지 말란 말씀 하지 마세요. 저 그럼 되게 섭섭해요. 저는요. 제 손 위에 올라왔던 그 황조롱이처럼 언젠가는 유나도 저하고 마음이 통할 거라고 믿어요. 야, 새랑 인간이랑 같냐? 반장님 모르세요. 새가 길들이기 훨씬 어려워요.